요즘 계속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라이딩 나올 시점을 잘 못 잡아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마침 비 예보가 되어 있기는 한데 금방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아서 나왔는데 사실 중간에 비 오면은 비가 좀 맞더라도 라이딩을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주 한 일주일 넘게 라이딩을 못 해놓으니까 아주 안 좋아요. 중간중간에 햇빛이 이렇게 났어요. 그래서 나왔는데 하지만 뭐 주변에 있는 구름들이 워낙 비구름이기 때문에 언제 비가 쏟아질지는 모르겠어요. 오늘 하여튼 지난번처럼 비를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비 오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. 날씨가 아주 불쾌지수는 아주 최고조인 것 같아요. 습도가 많아가지고 엄청 쪄요. 제 영상에는 이 첨단에 백합나무 숲길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거의 이곳을 지나다니기 때문에 너무 좋아. 시원해. 처음 보네. 지금 시간이 8시 한 반쯤 됐을 건데 아침 시간인데 걷는 사람들이 엄청 많네. 요즘 참 건강 생각 많이들 해. 오늘 날씨가 지금 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초창기에 가능하면은 영상을 조금 더 찍어 놔야 될 것 같아요. 요 안에 들어오니까 시원하기는 한데 습도가 얼마나 많은지요? 아주 숨이 콱콱 막혀요. 저 앞에 있는 산이 경풍산인데요. 깊숙한 곳이 한제골입니다. 저는 병풍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좌측으로 켜서 남면 쪽으로 해가지고 수안지구로 해서 복귀할 건데 이렇게 하늘에는 지금 구름이 잔뜩 낀 사이로 햇볕이 이렇게 간간이 나와요. 그런데 습도가 워낙 많아가지고 정말 비를 맞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. 벼가 벌써 엊그제 심은 것 같은데 새파랗게. 참 아름다운 농촌의 모습입니다.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치과에서 임플란트 무료로 해준다고 그래서 뭐 시기는 한참 지났지만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해서 가서 보니까 그게 무료가 아니더라고요. 결과적으로 뭘 얼마나 정부에서 임플란트를 무료로 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들어가는 돈이 60만원에서 9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. 기본적으로 본인 자부담 없이 교통비나 이런 것은 제외하더라도 최소한도 병원에서 내는 돈은 말 그대로 무료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? 물론 정부에서도 할 말은 있겠죠.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요. 65세 이상 임플란트 무료 두 대까지. 제목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. 무료가 아닙니다. 최소 1인당 60만원을 자부담을 해야 돼요. 제가 임플란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
뭐 설명을 드릴게요. 여기는 장성 남면 쪽인데요. 이게 복숭아가 다 떨어졌어요. 달려 있는 것도 좀 있지만은 이번 아마 장마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, 아유 아까워라. 이 농사하신 분들은 얼마나 속이 아플까. 야, 여기는 가루수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좀 시원한 것 같아요. 다른 때는 비가 오지 말라고 예언을 했는데 오늘은 비가 좀 왔으면 쓰겠어요. 얼마나 후덥지근한지 아주 숨이 콱콱 막히는데, 그런다고 이게 바람도 안 불고. 야, 여기가 이 산을 불태산이라고도 하죠. 병풍산이라고 나오는데, 불태산, 불태산의 고장 장성 진원. 저는 여기를 통과해서 남면 쪽으로 해서 넘어갈 건데요. 여기 오니까 엄습한 곳이 비가 올 것 같은데. 자, 여기서 직진해 갈 겁니다. 여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, 조그만한 시골길로 들어가는 길인데도 이렇게 아주 4차선으로 조경도 잘 해놓고 이렇게 너무 잘 해놨어요. 여기가 뭐 들어서나? 덕성리, 녹진리 이 동네 잘 해놨어. 욕심나. 오늘도 결국 비 안 오고 그냥 가려나? 아, 비 좀 왔으면 좋겠구만. 그래도 여기 오니까 바람이 좀 부네. 바람 분다는 것은 비가 올 징조 같은데. 우리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요즘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. 날씨가 비가 계속 오다 말다 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자전거를 한 번도 못 탔어요. 지금 거의 한 일주일이 넘었는데 자전거 한 번을 못 탔어요. 이거 완전히 우리 구독자분들이 욕하겠어. 이 사람은 요새 왜 영상을 안 올리나 하고. 저 앞에 시커먼 먹구름이 있는 거 보니까 한번 쏟아지기는 할 것 같은데, 앞으로 저는 2시간 정도는 더 타야 집에 도착하거든요. 진원면 쪽에 오니까 바람이 그래도 좀 불어가지고 여기도 좀 괜찮아요. 시원해요. 아이고, 자, 건너편에는 광주 시내입니다. 이야, 한가하다. 그래서 여기는 자전거도 좀 탈만해요. 아, 배롱나무 꽃 멋있다. 아, 완전히 먹구름이 잔뜩 먹고 있는데, 저거 이거 쏟아지라 할 때는 안 쏟아지고. 자, 한번 쏟아져 봐라.
저 속에 비가 지금 얼마나 들어있을까. 와, 이제 드디어 비가 시작을 했는가 봐요. 저 장성 쪽인데요, 장성 쪽에서부터 지금 비가 내려오는데 여기도 지금 한 방울씩 들고 있거든요. 와, 이제 비가 드디어 비를 맞는구나. 와, 소나기다 이제. 야, 이거 비 오라고 빌었는데 막상 비가 오니까 안 오는 게 좋았을걸. 지금 뒤쪽에서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저는 가야 될 것 같아요. 와, 비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비 맞아 보니까 그게 아니네. 비 안 왔으면 좋겠네. 아,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. 직전까지만 해도 비 왔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비를 맞아 보니까 좀 후덥지근하고 더워도 후덥지근해도 비 안 맞는 게 나아요. 아이고, 저는 지금 이게 통영정 천을 탔어요.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하남 산업단지고 조금 더 내려가면 수안지구인데, 아, 요 길이 이제 이렇게, 전에는 이 길이 계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 길이 저렇게 계단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했네. 아, 잘했네. 아, 비 오라고 빌었더니 중간에 비가 오기는 했는데 그게 잘못이에요. 비는 가능하면 안 맞는 것이 좋아요.